MMORPG와 배틀로얄이 혼합되어 과금이 아닌 전략을 내세운 3월의 최고 기대작 넷마블의 에이스리 스틸 얼라이브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간 단위로 에이스리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지금까지 여러 영상, 쇼케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에이스리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해 정리해봤습니다. 에이스리 5종 직업의 특징은 모두 딜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클래스가 특별히 더 사냥에 뛰어나고 부족하고 차이 없이 모두 뛰어난 효율을 보일 수 있도록 밸런싱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다만 스킬 구성 면에서 배틀로얄에서의 주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대 도끼를 사용하고 일순간 방어력을 낮추는 대신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딜탱 역할을 하는 광전사, 한손 동기와 방패로 가장 높은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신성 마법과 상대를 제압하는 스킬을 가진 탱커 기반의 수호기사, 마법링을 이용해 강력한 차지 스킬과 시전 스킬 등 원거리 마법을 누킹하는 마법사, 순식간에 상대에게 접근하여 빠른 연계 공격을 펼치고 상대의 공격은 높은 회피로 흘리며 치고 빠지기에 등한 암살자, 다양한 덫으로 상대 이동을 제한하고 높은 명중률로 원거리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누적시켜 적을 제압하는 궁수, 이렇게 5종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칫 획일화될 수 있는 딜러 지향의 플레이어 클래스 외에 공격형, 방어형, 지원형 3가지의 소울링커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자신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능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동행형 펫인데요. 각종 스킬과 궁극기를 이용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울링커를 사용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부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3의 보스들은 특정 타입의 소울링커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울링커를 육성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3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MMORPG에서의 성장과 배틀로얄의 경쟁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비와 경험치 손실 없이 오히려 배틀로얄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배틀로얄은 무엇보다 누구나 공평하게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최대 30인이 참여하고 개인전과 팀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현재 자신의 직업에 관계없이 11개의 무기 중 원하는 무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광전사가 활을 들거나 마법사가 도끼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몬스터를 처치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우선으로 할지, 위험을 감수하고 매반의 다른 경쟁 상대를 처치하며 승리를 꾀할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인 셈입니다. 배틀로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 구간이 좁혀지고 각종 보물 상자, 오브젝트, 소모성 아이템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동 조작이 기본이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시야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타겟을 잡아주는 오토 타겟팅을 지원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틀로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3의 배틀로얄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대표한다고 하면 캐릭터의 성장 정도가 온전히 반영되는 대규모 PVP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암흑출몰은 전 서버 동시간대 펼쳐지는 필드 콘텐츠로, 암흑출몰 시간에는 몬스터 및 다른 플레이어를 처치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이미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다른 유저를 처치할 경우 대량의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자 간의 전투 포인트를 뺏고 뺏기는 시스템을 통해 순위를 겨루게 됩니다.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유저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MMORPG식 대규모 전투 콘텐츠에 정교한 룰을 만들어 넣은 셈입니다. 암흑출몰의 가장 큰 보상은 소울스타로 소울링커를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앞서 소개한 콘텐츠가 PVP 콘텐츠였다면 암흑침공은 대량의 몬스터를 막아내는 대규모 협동 디펜스 콘텐츠입니다. 암흑 포탈에서 쏟아지는 몬스터들로부터 제한 시간 동안 성물을 지켜내야 하며, 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정을 파괴하고 보스 몬스터 투즈바할까지 처치해야 종료됩니다. 매 시즌 가장 높은 기여도를 달성한 유저의 동상을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 퀘스트 진행 방식. 물약은 캐릭터용과 소울링커용 2종, 소울스타를 모아 소울링커를 소환할 수 있다. 메인 퀘스트 외에 경험치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지역 퀘스트가 존재한다. 지역 명성을 높이면 특별 퀘스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장비 파밍을 할 수 있는 장비 던전이 존재한다. 특히 액세서리의 효과가 좋다.
쉽게 말해 A3는 모바일 MMORPG의 고질적인 문제인 반복적인 사냥 플레이 부분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인 배틀로얄을 통해 해소하고, 반대로 경쟁 콘텐츠가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으로 중요도가 치우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콘텐츠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낸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월 12일 11시에 넷마블의 A3 스틸 얼라이브가 오픈 예정인데요.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